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7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네, 고대입니다. 아유,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좀 짧아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데들 많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명절 지나고 오늘 월요일 다들 첫 출근들 하셨고 또 날씨도 많이 포근해서 또좀 지내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쨌거나 건강히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송부 아니 저기 포디하고 같이 필링 카메라 한 대를 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RF 카메라, 렌즈 파인더 카메라들을 제가 이제 그 코니카 엑서 RF, 저번 주에는 콘탁스 G2, 그다음에 오늘은 라이츠 미놀타 CL이라는 카메라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라이츠 미놀타 CL이라는 카메라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라이카하고와의 미놀타와의 관계 쪽 역사적인 히스토리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렌즈의 선택, 성능, 그다음에 어느 분이 있으면 좋을까 요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먼저 외관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 밑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이 카메라는 우리가 보통 필름 카메라들은 뚜껑을 위에서 와인딩 레버를 빼면은 리와인딩 레버를 그냥 빼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열리는데 얘는 라이카랑 기술 제휴를 해갖고 미놀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카의 M 버전 식으로 M 카메라가 치는 보통 라이카 M 카메라들은 뒷뚜껑을 밑에서 이렇게 빼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빼갖고 필름 앞판을 제끼고 필름을 이쪽으로 꽂아서 덮고 좀 불편은 해요. 이렇게 불편은 한데 이렇게 끼는 식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빼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에 불편하고 좀 느리고 좀 불편한 건 있지만, 도시락 까먹을 때 뚜껑 내는 기분이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처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빼갖고 이걸 처음 야외에서 또 어디다 두기도 뭐하고. 근데 익숙해지면 좀, 그 익숙해져도 좀 불편은 해. 불편은 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뒤에 이제 어느 필름 카메라나 필름 면을 평평하게 눌러주는 앞판 같은 게 있거든. 그 스프링 같은 게 있는데 이 평평성을 유지해 주는 구조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카의 M 카메라들이. 자, 요 카메라는 CL이라는 카메라는 언제 발매가 됐냐 하면 1972년인가 아마 73년 11월.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73년 이 맞을 것 같아요. 72년 11월, 73년 11월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때 라이카하고 기술 제휴로 미놀타에서 생산을 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1번 내수용으로 팔 때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라이츠 미놀타 CL. 그 다음에 독일 및전 세계로 판매를 할 때는 라이카 CL. 미놀타라는 게 빠지고, 미놀타라는 게 빠지고 라이카 CL 또는 라이츠 미놀타 CL인데 전 세계적으로 팔 때는 라이카 CL로 팔았고 일본 내수용으로 팔 때는 라이츠 미놀타 CL이라는 브랜드로 팔았다. 어쨌든 생산은 생산은 미놀타에서 생산한 거다. 미놀타에서 자,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카 CL이고 이거는 미놀타 CL이네. 이거 다른 카메라네. 생긴 건 똑같은데 라고 하면은 미놀타가 좀 섭섭하다. 다 똑같이 미놀타에서 생산을 했던 카메라다. 그래서 성능 또한 같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보면은 되시는 거고, 렌즈도, 라이츠 미놀타에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포디, 한번 읽어봐봐. M 로코로 렌즈? M M 로코로 로코로 40mm 40mm 1대2. 1대2. 그렇지? 라이카 CL에는 M 로코로 40mm F2가 아니라, 스미크론 C 40mm 1대2 렌즈라고 박혀. 스미크론 C, 라이카, 스미크론 C,
저기 1대2로 40mm 1대2로 바뀌고 라이카 라이치 미놀타의 CLN은 M 로컬로 바뀐다. 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렌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의 특성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 카메라는 이 당시에 72년도, 73년도 그 당시에 라이카에서 M5라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M5 카메라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급형 바디로 나왔다. 보급형 바디로 나왔어, 이 바디가. 그래서 대신에 M 마운트를 채용했다 이거지. M 마운트가 뭐야?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니콘의 F 마운트라 그러잖아, SLR 카메라에. 니콘에 맞는 렌즈를 우리는 F 마운트라 그러거든, SLR. 그 다음에 이 라이카의 M 마운트라는 건 뭐냐면 라이카의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에 맞는 바이오넷식 렌즈 총칭을 우리는 M 마운트라고 그러고 M 마운트의 프렌치백의 길이는 27.8mm다. 프렌치백이라는 건 뭐냐면 렌즈가 있으면 렌즈 마운트 이 마운트부터 필름 면까지의 거리를 프렌치백이라고 그래. 이거는 메이커에서 보통 공표를 하는 기술 자료야. 백포커스에 대한 기술 자료는 광학적인 설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공표를 안 하지만 프렌치백이라는 것은 공표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이종 교배? 이종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카메라의 프렌치백, 요것들을 알아야지 저 렌즈를 내 카메라 바디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변환 아답터도 만들 때도 이 프렌치백에 각 카메라마다의 프렌치백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알아야지만이 그 변환 마운트도 깎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맞춰주면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프렌치백은 얘는 27.8mm를 갖는다. M 마운트의 프렌치백 거리는. 그래서 이전 교환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내가 그냥 기술 데이터 한번 그냥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내가 뭐 어떤 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보급형이라고 M5를 만들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 CL은 라이카에서 만든 보급형의 카메라인데 미놀타에서 제조했다. 그래서 미놀타에서 만든 라이츠 미놀타 CL이나 라이카의 CL이나 같은 기종이고 같은 렌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번 시간인가 코니카 핵스와 할 때 말씀을 드렸나? 미놀타의 로컬 렌즈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좋은 렌즈다. 라는 얘기들이 돌아갔을 때 SLR에 맞는 로코로 렌즈가 아니라 이 내가 말했던 바로 이 M 로코로 이 M 로코로 렌즈 한번 얘기해 줬잖아. 이제 그거를 얘기해 준 거다. 그래서 이때 미럴 그 라이카와 미놀타가 미럴 관계에 있었고 서로 기술 제휴를 하면서 미럴 관계가 있었고 요 렌즈 요 때의 렌즈가 굉장히 좋았던 렌즈가 로코로 요 렌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카메라를 만들고 같이 이제 협력 관계가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76년도에 라이카에서는 R3라는 바디가 나와. 리플렉스 저기로 그 거리경 저기 SLR 카메라지. 그 전에 이제 SLR인가 그 초창기 카메라가 있었는데 R3라는 좀 더 진보된 SLR 카메라가 나와. 그게 76년도인데 73년도에 이제 이걸로 미놀타랑 기술 제휴를 했잖아. 그래서 그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냐면 R3의 카메라는 뭐냐면 미놀타의 XE1 바디라는 게 있어. 그 바디를 토대로 라이카에서 제작을 하는 게 R3야.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조금 거기서 해갖고 미럴 관계가 쭉 가. 그래갖고 렌즈도 SLR 렌즈도 줌 렌즈 몇 개가 서로 호환을 하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라이카도 기술 발전을 하고 라이카하고 저기 미놀타도 좀 기술 발전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가 됐다. 그만큼 미놀타가 독일에서 라이카에서도 인정해줄 만한 그런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뭐 소니가 결국은 인수를 해서 가져갔지만 내가 누누이 미놀타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말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회사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건 남아있다. 신화에서 지금 여기 레임 하쿠레이님 그 여기 지금 닉네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다가 보면은 미놀타라는 그 카메라명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예, 저 분들 세대는 소니가 미놀타를 먹은 지가 꽤 됐잖아. 벌써. 미놀타가 코니카랑 또 그러니까 소니가 완전 인수한 합병되고 게 벌써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꽤 그걸 또 됐지. 그거 자체 그다음에 다시 소니가 또 가져갔으니까 그 그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또 젊으신 그렇지. 세대 분들은 소니 이 마크만 많이 들어봤는데 그 소니의 카메라 기종은 다 미놀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그냥 초창기에 그 기술력을 가져 쓰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고 보면은 포디 말이 맞죠. 네. 자, 요 카메라 얘기 더 해도 돼? 그 샤터 스피드가 웃기게 붙었네, 아, 오늘. 요 앞에 이렇게 돼 이상하게. 있어. 나 자, 저기가, 저기 차트 들러붙은 카메라는 침받네, 난.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하여튼간. 저기 뭐야. 5513님이 저는 올해 30인데 미놀타는 예전에 복사기에서 본것 같아요. 보통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보통 복사기도 같이 거의 출시를 하죠. 캐논도 복사기가 나오고, 왜냐면 그 렌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코니카도 그게 나오고, 보통 광학, 복사기에도 렌즈가 들어가니까 광학 쪽그 부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미놀타 복사기, 그 다음에 교세라에서도 나왔을 거고, 그래서 복사기들이 카메라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리코, 신도 리코. 그거 뭐 우리나라에서 신도 리코는 이제 일본의 리코 그쪽 거를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머, 맞아요. 후지 제록스 존이로브님이 신도 리코, 후지 제록스, 롯데 캐논, 코니카 미놀타 복사기 유명합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보통은 다 광학회사들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단 얘기를 좀 같이 좀더 해볼게요. 포디가 한번 봐볼래? 굉장히 작지? 작아요. 이게 한 포켓에 들어갈 거야. 요게 두께만 빼고 굉장히 작지, 요 폭에. 길이만 보려면 그 옛날 딱 담뱃갑 사이즈예요, 그 이거. 정도 될 거야, 아마. 담배가보다 조금 클 거야, 아마. 조금 커요. 딱 이렇게 손에 잡으면은 완전히 그 셔터 스피드 여기 붙어 있어요, 옆에. 그렇지? 요거는 이제 작고 콤팩트하게 만들었던 거야, 보급형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제온을 좀 보면 벌브 셔터가 있고요, B. 그 다음에 2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2초에서 1000분의 1까지만이 아니라 2초에서, 아니, 2분의 1초. 2초가 아니라 제가 실수를 했는데 2분의 1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만 해준다. 그 다음에 얘는 전자식이 아니라 무조건 올 기계식이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안에 노출계를 보기 위한 구조다. 속도는 그냥 올 기계로 그렇지. 돌아간다. 그러면 얘는 노출을 측정하는 센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참 재밌는데, 지금 이렇게 열면 좀 제가 하나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셔터막이 안에 검은 게 보이실 텐데, 제가 돌리면은 뭐가 지금 하나 튀어나오죠, 허옇게 가운데. 튀어나왔어. 예, 그거는 얘가 노출 노출계 기능. 센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TTL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렇지. 무식하게 꺼내놨구만, 그래서 렌즈. 이게 중앙 중점 TTL 측광을 지원을 해준다. 다만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있죠. 이제 찍으면 이제 셔터가 날아가면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필름을 감는다라는 것은 찍겠다는 위치죠. 다시 나오지? 다시 그래서 누르면은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를 쓸때 모든 광각 렌즈를 쓰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뒷 렌즈가 이 M 버전들은 대체적으로 대칭형 렌즈들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백 포커스부터 필름형까지 거리가 짧다. 그래서 그거를 유의를 해야 되고 항상 그이 CL을 쓸 때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는 카메라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이제 브라이트 프레임이 있잖아. 안에 프레임은 몇 미리를 지원하냐면 얘는 40미리를 지원하고 50미리를 지원해주고 90미리를 지원해줘. 45, 19, 18. 광각은 지원을 해주질 않아. 그럼 광각 렌즈를 못 쓰느냐? 만약에 28미리를 쓰고 싶다. 렌즈는 M마운트 28미리를 쓸 수가 있어. 하지만은 이 CL은 브라이트 프레임이 지원을 해주질 않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별도의 파인더를 달고 쓰셔야 된다. 요걸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라이츠 미놀타 CL이랑 또 하나의 형제 기종이 있는데, 얘는 73년도부터 76년도까지 3년 정도까지만 생산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라이카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얘의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고, 라이카 CL까지 포함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판매가 되지가 않으니까 개발비를 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산이 중단이 76년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카에서는 이제 CL을 이제 그만 만들었는데, 미놀타에서 81년도에 미놀타 CLE라는 카메라를 만들어요. CLE, E가 하나 더 들어가지? 그거는 이 RF, 렌즈 파인더 카메라 최초의 조리개 우선을 식 자동 카메라가 되는 거야. 전자식 카메라를 만든 거야. 조리개 우선이 되는 전자식 카메라로 81년도에 CLE를 미놀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여기다 개량을 한 거지, 이 카메라를. 그래서 거기에는 브라이트 프레임을 몇 미리까지 지원해 주냐면 28mm, 40mm, 그 다음에 90mm 이세 가지 프레임을 지원을 해주고 CL은 40mm하고 90mm만 지원을 해준다. 물론 중간에 40mm 안쪽에 프레임이 하나가 더 그려지는데 그건 50mm이기 때문에 50mm를 쓸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보통 표준 렌즈가 라이츠 미놀타에는 M 로코로 40mm F2짜리가 달리고 라이카 CL에는 스미크론 C 40mm F2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4군 6매를 갖는 렌즈다. 그런데 단 하나 주의해야 될게 하나가 뭐냐면 라이카 CL이 73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 당시에 렌즈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혹시 CL을 살때 QF라고 써 있는 M 로코로 QF라고 써 있는 렌즈도 있고 그냥 지금 것처럼 M 로코로 40mm 1:2라고 적혀 있는 렌즈도 있다. 근데 QF는 73년도 초창기에 나왔던 렌즈고 이 지금 40mm M 로코로라고 적혀 있는 거는 81년도 CL2를 만들었을 때 생산했던 렌즈다. 그두 가지 렌즈의 차이는 구성은 같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 구성은 같지만은 예전에 QF라고 썼던 거는 뭐 모노코팅이고 81년도에 CL2가 나오면서 만들었던 M 로코로 그냥 QF라고 안 적혀 있는 거, 요 렌즈는 멀티코팅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멀티코팅 렌즈가 된 거를 선택하는데, 요즘 라이카 CL 바디에도 웬만하면은 QF라는 렌즈가 꽂혀 있기보다는 CL 때 만들었던 M 로코로 고 그러겠구나. 렌즈가 꽂혀져 있지 않을까라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뭐 문헌을 좀 참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쪽에는 그래서 하여간 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아마 QF 이렇게 적힌 거 초창기 렌즈들은 그렇게 보고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8mm, M 로코로 28mm, 그러니까 CL에 쓸수 있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브라이트 프라임이 지원해주는 화각 40mm, 90mm가 발매됐던 렌즈고 81년도에 CLE가 나오면서 28mm도 같이 발매를 했는데, 렌즈의 특성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얘기 들었던 로코로, 전설의 로코로 렌즈라고 명명을 했었던 만큼, 지금의 M 로코로의 렌즈들의 성능은 굉장히 좋다. 뭐, 어느 정도가 좋냐? 선명함, 그라이더 개조의 폭, 그 다음에 샤프니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렌즈보다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콘탁스 저번 주에 내가 말한 대로 어떤 렌즈보다도 좋다라고 말할 만큼 이 당시의 M 로코르의 렌즈는 우리가 맑고 투명함 정도 어쨌거나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이다. 그러니까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 하나 주의해줘야 될건 뭐냐면 나중에 28mm 렌즈가 발매가 되는데요. CL 때는 말고 나중에 CL이가 만든 28mm M 로코르가 발매가 되는데 그 렌즈들이 사람들이 문제가 회자되는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곰팡이가 많이 낀다. 뭐 기포 같은 게 생겼다. 그래서 그 앞렌즈 군에 뿌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건 곰팡이라기보다 또는 기포라기보다는 렌즈와 렌즈를 접착을 할때그 접착이 완벽하지 않아서 떠갖고 나오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뿌옇게 되는 현상들이 있다. 그런데
미놀타에서 이 M로코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렌즈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해갖고 AS를 해주기 시작해. 근데 다만 유상으로 해줘, 유상. 아마 그게 한 2, 30만 원돈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그 당시에 2만 엔 정도?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제 80년도 지나갖고도 CL대 렌즈, 28mm 렌즈의 문제를 얘네들이 그 문제를 알고 다시 그 중단을 하거든, 얘도. 81년도에서 그 라이카 CLE도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년안 되고 생산을 중단을 하거든.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미놀타에서 만든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비운의 카메라가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카메라가 보통은 이 당시에 1000분의 1초 또는 F3 그치는 2000분의 1초까지도 포컬 프레임 셔터를 채용하고 있는데 보통 좌우로 움직이잖아. 근데 얘는 폭을 극단적으로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위아래를 한다. 셔터가 상하 주행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싶고, 자, 그렇다면 요 렌즈, 요 40mm는 밝기가 F2이고, 28mm는 2.8이고, 그다음에 90mm는 F4야. 그래서 뭐 90mm F4 같은 경우는 내 기억에 아마 4군 3의 구성일 것 같아. 그거는 라이카 CL 쪽에서는 똑같은 구성인데, 엘마리트 CF4라고 아마 발매를 했을 것 같고, M로코르 28mm 2.8은 밝기가 2.8이니까. 그런데 요거 CL에는 브라이트 프레임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그 뷰파인더를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내가 볼땐 사실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인데요. 40mm면은 거의 화각이 한 57, 8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57, 8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35mm가 한 대략적으로 63도, 50mm가 47도기 때문에 35mm 쪽으로 좀더 가까운 넓은 화각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90mm를 써도 되긴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40mm CL에는 하나를 꽂고, 그냥 편하게 포켓에, 롤라이 30 조그만 카메라, 그거보다 좀 크다고 보면 돼, 이 카메라가. 그거보다 좀더 크잖아. 롤라이 35 그거보다는 30. 크지만 이것도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를 권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된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라이카 쓰기에는 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뭐, 콘탁스 G2를 쓰기에는 나는 기계적인 내가 손으로 마치고, 내가 쓰면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라이카 쓰기엔 돈 좀 굉장히 돈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써도 좋은 카메라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미놀타 매니아다. 그래서 난 정말로 미놀타 로코르의 그 맛을 정말 느껴보고 싶다, 필름에서. 그렇다면은 CL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여기에 좀더 그래도 나는 미놀타 CL인데 그래도 난 조리개 우선은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다. 그러면 후에 다시 미놀타에서 만든 CLE 그 카메라를 쓰면 되는데 그거는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한다. 그런 아, 단점이 그렇지. 있다. 조리개 우선을 하려 보니까 걔는 배터리가 전자 그거를 없으면 작동을 해야지. 안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M 로코르의 성능은 상당하다. 투명도라든가 샤프니스, 개조의 그라데이션의 폭,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렌즈보다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 하이 위쪽에 랭크되는 렌즈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아까 28mm 아까 그런 부분들 살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 항상 검토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거고, 자, 요거는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냐면요.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내가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90만 원 전후 표준 렌즈 40mm 꽂아갖고 CL 같은 경우 생각보다는 좀 나가네. 생각보다는 좀 나가지. 근데 요거 상태가 아주 깨끗한 건그 정도가 되는. 이건 굉장히 깨끗하거든. 지금 보면 그 정도가 내가 상태가 좀 못되면 70만 원에도 살수 있고 80만 원 정도에도 살수 있다.
그렇게 한번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요런 카메라가 카메라였다.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 요거 느낌이 딱 어때? 그 요거 딱그 거리 스냅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그다음에 저기 그지? 거리 스냅하고 평이한 그냥 저널 저는 그냥 그런 똑딱이, 내가 똑딱이 필름 카메라를 쓴다라는 개념에서 좀 비싼 똑딱이 카메라를 쓰는데 그렇지. 성능이 좋은 카메라. 그렇다고 이게 요렇게 보여도 무슨 저 아마추어가 막 들고 다니는 카메라보다는 사실은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이게 그러니까 거의 사실 필은 라이카 필이 나. 라이츠라고 써 있잖아. 라이츠 라이카 필이 나. 미러터시에. 모든 그 작동이라든가 매무새라든가 그렇지. 이렇게 그 전체적인 느낌이 라이카 M 시리즈 필이 아주 딱 나고. 결국 이거 모르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이게 렌즈 때문에 렌즈에 대한 영향이 많겠네. 이 렌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지. 응? 렌즈의 성능이 좋고, 실질적으로 라이카를 M6을 쓰든, 뭐 M4P를 나같이 M4P를 쓰든, 라이카 렌즈가 비싸잖아, 사실은. 그지? 그래서 M 로코로 28m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 같은 라이카 28mm보다. 그래서 그래갖고, 근데 이 렌즈들 M 로코로, 미놀타에서 만들었던 M 로코 렌즈들이 성능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라이카 쓰시는 매니아 분들도 M 로코로 28mm 같은 건 많이 쓰셔. 90mm F4도 약간 밝기는 어둡지만 성능은 굉장히 좋거든. 샤프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90mm F4도 굉장히 좋아. 그 렌즈들도 좀 쓰고, 40mm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라이카 M6나 이런 데다가 물리게 되면 35mm 프레임이 뜨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캠이 다르기 때문에 40mm는 지원해주지 않잖아. 그래갖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좁게 찍으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욕심내지 말고, 그냥 라이카 CL 바디 얼마 안 하잖아. 이렇게 해갖고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도만 되면 이 바디 아까 하나에다가 그 말하는 거지? 40mm, 조리개 우선 그 덴대는 거. 그 CLE. CLE. 요거 CLE, 그 정도 금액이니까, CLE도 뭐 금액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근데 조리개 우선이 되는 것들이, 기계, 초점은 내가 맞추고, 그래도 난 조리개 우선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럼 CLE를 저렴한 금액에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기계식까지, 기계식, 온리 기계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CL을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쓰시면 좋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라이카 금액이 크게 라이카 쓰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기계식 RF 카메라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 또는 미놀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층들, 이런 분들이 M로코의 성능을 느껴보실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들로 정리를 해보면 맞을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CL2를 81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미놀타에서 이제 요걸, 이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거거든. 그 카메라는 라이카에서 수출은 못하게 했고, 라이센스가 라이카를 갖고 있었나 봐. 미놀타 CLE는 내수용으로만 판매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판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일본 내에서도, 내가 내 기억에 일본 내에서도 매니아, 미놀타 매니아들이 많이 샀긴 했는데, 판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겠죠, 경제 원리에서.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단종이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비운의 카메라가 아닐까. 하지만 렌즈의 성능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댓글 달린 것좀 보죠. 0514님이,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필름을 시작한 지는 지금 8개월 정도 됩니다. 3월 3일날 소소한 전시도 초청되어. 초청되어서 한두 점 정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건, 어떤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현상인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냐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의 결론은 정답은 없다였는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게 그러니까 필름으로 하는 찍어야 필름으로 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 그런 전시인가 보네. 그러지? 그러니까 저렇게 질문을 남기셨겠지? 디카로 해서 해도 되는 전시회문은 저 질문을 안 남기셨는 것 같고. 잠깐만.
아,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오픈된 데서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어쨌거나 0514님은 저하고 계속 우리 카페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저한테 질문도 몇번 하시고 제가 또 답변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때도 그 액자 문제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에 그런 걸 알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그냥 답변을 어느 정도 맞죠? 예. 제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뭐 많은 질문 답변을 받아도 기억, 중요한 부분들은 기억을 가능하면 하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뭐 그때도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의 답은 드렸는데 또 따로 이런 것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개인전이냐 뭐 단체전이냐 이런 것들도 다르고 또 사진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또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뭐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어떤 액자를 쓸까 어떤 걸 쓸까 야의 그 정도의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현상인화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하냐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현상인화를 하고. 그건 좀 저게 답이 좀 해줘. 그 카페 네, 쪽으로 해서 좀 결론은 정답은 없다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현상인화라는 것이 요즘에 사진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접근 방식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원숭깨비님이 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숭깨비님 오늘 늦게 들어오셨네요. 뭐라고 질문 선생님 언제 필름 브랜드를 느낄 선생님 필름 브랜드들 브랜드들 느낌들 필름 느낌들 브랜드의 느낌들을 아, 설명해 설명해 달라. 주셔서 요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름 카메라 했듯이 그러니까 필름 브랜드 브랜드 후지냐 아 코닥이냐 코닥 맥타크롭이냐 코닥크롭이냐 뭐 이런 거 필름 말씀하시는 것 브랜드 같은데 일포드 느낌 티맥스 티맥스 느낌 느낌 그 느낌들은 야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어쨌거나 저는 트라이엑스 필름 쪽을 많이 사용했고 그걸 좋아했어요. 물론 저 때는 트라이엑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맥스가 나왔었는데 일포드는 트라이엑스 때도 있었지만 난 티맥스가 곱다. 그 티맥스 400이 트라이엑스랑 같은 감도인데 예를 들면 두 가지의 감도인데 티맥스가 좀더 코닥에서는 그 트라이엑스 400 감도보다 개발이 돼서 나왔지만 나는 그 입상성이라든가 입자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운 게 단어가 좋다고 느끼지 못했기 이게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냥 트라이엑스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요 한마디만 하고 가냐 하면 어떤 사진을 찍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걸 느끼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대답이고 또 저게 그게 아무리 아날로그 시대 우리 때도 변수가 굉장히 그 많아요. 다음에 예를 들면 약품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그렇지. 다르거든. 플러스 X를 썼는데 약품 현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일단 그게 변수고 또 D76을 쓰느냐, HC110을 HC110을 쓰느냐, 쓰느냐도 티맥스를 쓰느냐 TMX 원액을 쓰느냐 다 같은 달라요. 일고 내가 또 제조해서 그쓸 거냐. 원판 세 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 우리 때만 해도 멀티 후지 그저 필터로 0호부터 아, 5호까지 조절하는 개조인화제. 그거에 따라서도 또 효과를 낼 수가 뭐 있거든요. 섬유질 인화지를 쓴다거나 코닥에 다 그래서 달라.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는 거를 언뜻 보면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이해가 되는 게 접해 볼 기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만약에 필름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취미 생활을 할때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충무로나 남대문 쪽에 좀 다녀보면은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필름 카메라들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 작업들을 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울 곳이 마땅치가 않죠. 요즘 학원이라든가 몇몇 군데 정도인데, 멀지 않아 이제 암실도 그리고 차려놔야 제가 예전에 되고 그 상상마당, 담배인상공사는 상상마당이 굉장히 유명하지, 거기에 홍대 앞에 있는 거. 논산에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계론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커리큘럼 중에 흑백 암실 교실이 있었어. 내가 가르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거기도 많이 들어와서 공부하시더라고.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사진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이제 사진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또 주제에 대한 그 감이 오고 거기에 따른 카메라 렌즈 필름 또는 뭐 디지털 카메라의 종 특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카메라 사진이라는 것은 예술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원숭깨비님이 또 아마 브랜드별 느낌이나 입자감 설명해 주시면 유튜브조에서 폭발 예정입니다. 아 그럴까요? 그 자료들은 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그 자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약품도 제가 조제를 해서 학교 다닐 때 썼거든요. 그 약품들 제가 이제 콘트라스트라든가 개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브랜드 한번 할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우리가 했던 거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필름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안 와요가 뭐예요? 없어요? 요즘 인스타 감성이 없다. 필름에 대한 유튜브가 없다 한마디로. 아 그리고 요즘 필름 카메라 소개시켜주는 것도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뭐 많이는 없겠지. 우리 같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을 해지 않으면 모르니까. 어쨌거나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한 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니코르 23mm 2.8과 35mm 928입니다. 28mm f/2.8 하나 구입하는 것과 그거는 저기 저런 질문들은 우리 저 유튜브 사진 통장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건 나와 있고 포트라 160. 다들 선생님들 편이에요. 아날로그로 이게 아예 고맙습니다. 아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해놔 필름을 또 때로는 또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에 사실 저는 거의 안티 이렇게 나쁜 댓글들이 안 달리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 방송들을 생방송으로 하고 또 이것들을 녹화를 해서 컨버팅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면서 항상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아는 지식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모르는 것들을 또 공부에 때로는 그 압박감이 오고요. 우리라고 하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방송을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드릴 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방송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항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우리 힘이 되고 그러네요. 네. 주변 분들에게 또 구독 좀 구독도 좀 많이 해달라고 또 추천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힘내갖고 정말 좋은 방송 앞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겠습니다. 오늘 좀 조금 오버가 됐네. 네네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라이츠 미놀타 정식 명칭은 라이츠 미놀타 CL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에 대해서를 알아봤고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한 번쯤 미놀타라든가 저렴한 금액에 한 번쯤 기계식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카메라를 할지 또는 뭐 중형 카메라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카메라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보디였습니다.